뽑는 호스트 오디션. 오늘의 참가자는 저수지의 악령 선상기입니다. 물 위를 휘젓는 보트 귀신 선상기입니다. 뿌릉뿌릉. 엄마 아빠 화이팅. 네, 저수지에서 보트를 타다가 땜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귀신이었는데요. 특기는요? 꽝! 전속력으로 물 위 활주하기! 필살기는요? 거대한 앞발로 휙휙 펼치기 공기야!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선상기님은 어떤 개인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귀신들 중에서 팔뚝 힘이 가장 세요. 아닐 것 같은데? 평소에 운동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선상기 펴, 팔굽혀 펴기! 그리고 아령돌기 우와차차! 아이고 진짜 무겁네. 정말 힘이 대단하시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철봉도 하고 있죠. 훔쳐, 훔쳐, 훔쳐. 우와, 완전 바이킹 같아요, 선상기님. 어? 그럼 타보실래요? 네, 좋아요. 다시 흔들어주세요. 자, 갑니다.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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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아, 잠시만요. 너무 어지러운데.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심사위원 점수 공개합니다. 무겁지? 저희도 타볼 수 있을까요? 통과자. 그럼요. 자, 갑니다. 여러분, 물놀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